면접관 꼰대 질문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상사가 퇴근 30분 전에 일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화나시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을. 이때는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면접관은 이 꼰대라기보다는 베테랑 면접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면접관은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들도 요즘 세대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면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또는 정말 무게념의 사원을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범 답안을 알려드립니다.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단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쭤보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른다고만 하면 거짓말 같고 줏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단어를 언급한 것은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면접자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겠죠? 참고해서 응용하세요. 댓글로 면접자 꼰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